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벌인 전세 사기로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잇따랐죠. 경찰이 이들이 조직적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이 조직폭력에 적용하는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인데요. 건축왕으로 불리는 이 인물이 세입자 돌려막기로 자금난 회소에 나섰던 정황이 저희 취재에서 포착됐습니다. 자신이 짓던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면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일당이 소유한 다른 주택을 임대해주겠다고 회유한 뒤에 보증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정수현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서 당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직장 문제로 급하게 인천으로 이주해야 했던 박모 씨. 박 씨는 지난해 6월 소위 건축왕 남모 씨가 짓던 미추홀구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를 계약하고 3,600만 원을 선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지연돼 박 씨가 계약 해지 가능성을 내비치자 분양대행사 직원이 건축왕 일당 소유의 오피스텔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물이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다. 마음에 드시고 조건에 맞는 집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계약을 변경하셔도 된다라고. 거처가 급했던 박 씨는 결국 지난해 7월 초 남 씨 일당 소유의 또 다른 주택이자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문제의 오피스텔로 입주했습니다. 당시 남 씨가 짓던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 상당수가 같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가 안 되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고 여기서 살다가 분양이 되면 3월달에 입주하는 걸로.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가 들어오고 근저당으로 경매 개시 결정까지 내려지던 시기에 남 씨 일당이 계약금을 돌려주기는커녕 다른 집 계약을 유도해 자금난 해소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금 네. 그해 전부터 왔대요. 그러니까 2월 중반이 됐었는데 2021년 중반기부터 자금 경색이 왔어요. 경찰은 남 씨 일당이 조직적 전세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정수향입니다.